오산시는 세교 이신도시 등으로 급속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산업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산시가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땅 주인인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 외산미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입니다. 지난 2021년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과 통합되면서 모든 관계자와 시설들이 떠나고 현재는 토양 정화 등의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산시가 이 땅에 대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옆에 운암뜰 등 몇몇 장소 외에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9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와 함께 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좋은 예비군 부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입니다. 위치도 좋고 활용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이제 첨단 산업단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 부지의 소유는 국방부로 오산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또는 직접 땅을 매입해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땅 개발과 관련해 논의를 해온 결과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랑은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오산시는 국방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는 대로 부지 활용에 관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빠르면 오는 2025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목표입니다. 지역의 달라질 모습에 대해 오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